안녕하세요. 통통포화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 오늘은 사다운 지가 좀된 삼겹살이 있어서 구웠습니다. 상추나 깻잎 대신에 양파가 너무 좋아서 양파를 싸 먹으려고 합니다. 또 파절이 대신에 파김치, 깻잎 이렇게 싸서 오늘 새로 나온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드세요. 양파가 너무 싫습니다. 삼겹살 올리고 갈치 속젓 좀 올려서 이게. 파김치를 좀 올려서 이번에는 깻잎을 올리고 겉절이 김치를 올리고 삼겹살. 이번에는 같이 속젓 대신에 고추장. 깻잎 향이 너무 좋다. 양파가 진짜 싫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이번에는 긴 무침을 넣어서 같이 속자. 희한하게 이게 다 각자의 맛이 있어요. 약간 미끌미끌 바다 맛도 나면서 달짝지근하고 이 파김치는 진짜 쉬어요. 신데 단맛이 나요. 깻잎은 깻잎 향이 너무 강해요. 약간 짭조름하고. 근데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어도 맛있네요. 이번에는 네,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무침하고 신파김치, 그다음에 고추장. 나도 좀 맛있어요. 오늘 더워서 베란다 문을 열고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밖에 오토바이 지나서 진짜 시끄럽네요.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삼겹살 구워서 손님 잘 마시고 있습니다. 통통부의 혼술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